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점입니다. 요즘 세상 참 어지럽습니다. 죽고 살기식 정치 싸움에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갈피 잡기도 힘드실 겁니다. PD 수첩 오늘은 도탄에 빠진 민생의 한 단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돈벌이에 나서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선 이 땅의 평범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호환, 유혜진 PD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노래방. 남자들만 있던 방에 두 명의 여성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선 유흥주점을 방불케 하는 낯뜨거운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노래방 업주가 알선해준 이 여성들은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라 불리는 접대부였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노래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노래방에서 허용되지 않는 갖가지 불법사항들이 적발됩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깡통 맥주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름의 여성 접대부를 손님들에게 들여보내 퇴폐적인 유흥을 제공한 행위도 불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두 개나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신분증 갖고 계시죠? 예. 네, 가지고 오세요. 현장에서 여성 접대부들이 적발되면서 노래방 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피자랑 같이 좀. 그런데 이날 연행된 노래방 도우미들은 뜻밖에도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아, 저한테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노래방을 이렇게 연락을 했나요? 노래방 그런 거 광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언니는 저 때문에 온 거야. 아니, 저 몇 개 안 됐어요. 지금 사는 몇 개. 안 된 거는 전혀 안 될까? 전체적으로 쓴 거. 시간 많아서 그런 거 나왔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 중 주부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소문만은 아닌 듯했습니다. 특정 지역, 몇몇 노래방만의 문제라고 하기엔 전국 각지가 이런 퇴폐적 방식의 노래방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만 불러도 된다는 식의 문구들이 노래방 간판에 표기돼 있을 정도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노래해요? 예? 노래해요? 예. 그럼 아줌마도 불러드릴게, 들어가세요. 얼마에? 한 시간에 2만 원. 그 또래가 화끈하게 잘 논다 이 말 아니니까 그 무슨 뜻이니? 좀 잘해요. 또 다른 노래방에선 은근히 미시 노래방 도우미를 권하기도 합니다. 미시들은 나이가 몇 대? 30대. 근데 아가씨보다는 미시들이 잘 옵니다. 2차도 나가요? 오늘 마음 맞으면 나가요. 얼마에? 5만 원 갈 수도 있고, 짜라도 갈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선 주부 노래방 도우미 쇼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는 주부들의 숫자가 늘면서 유흥업계의 판도까지 변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이 유흥주점보다 더 퇴폐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몇 퍼센트 정도 이용을 했더나? 그렇게 노래방 도우미로 나선 주부들이 노래방에서 남편과 부딪히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불렀는데 가져보니까 자기 와이프 와가지고 노래방에 개박살이 한번 나고 그런 점은 작년에 남고 있어 올해도 한 번 있었고 그랬었어요. 시손님이 손님으로 오신 거야. 일부 노래방 도우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음란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10월부터 2월까지가 노래방 도우미들에겐 대목으로 불립니다. 구인 광고지나 인터넷 등엔 노래방 도우미를 구하는 업주들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취재진은 평범한 주부 두 사람을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에 투입해 보았습니다. 주부들과의 약속 장소에 나타난 중간 모집책, 일명 보도라 불리는 이의 승용차 안엔 이미 몇몇 노래방 도우미 지원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젊은 아가씨 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언니들 되게 많죠. 언니들이 잘 하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면 잘하죠. 세상 더 잘하는데. 일리면 되겠어요. 30대가 그래도 더 잘 맞으시겠죠. 얘기 상대도 되고 아무래도. 20대는 안 그래요. 20대는 뭐 가슴에 손만 가서 뛰쳐나오는 애들인데. 나 안 뛰쳐나와요. 이날 만난 한 주부 노래방 도우미는 남자들이 짓궂게 굴어도 참아야 한다는 충고까지 합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염색이 만지고 뭐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속으로는 정말 더럽죠. 더럽지만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 아가씨하고 아줌마 다른 점이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참고 그냥 놀아줘요. 그럼 남편분도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어떻게 그럼 밤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맨날 나오려면 뭘 알아보고. 지금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서울 시내를 돌며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운 승용차는 밤이 되자 유흥가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송신이에요. 예, 그 지금 아가씨 3명 있고 언니 2명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부 노래방 도우미를 급히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중간 모집책은 해당 노래방 앞에 주부들을 내려다놓고 사라졌습니다. 노래방 안에는 40대 남성 3명이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남성들과 1시간을 보낸 뒤 받는 돈은 1인당 2만 원. 그나마 5천 원은 중간 모집책에게 떼어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집책이 다시 주부들을 데리러 와서 다른 노래방과 연결시켜주는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의 한 구청으로 장문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진 남편이 보낸 탄원서였습니다. 직접 주부 노래방 도우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해당 지자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 이상이 그 가정주부가 알겠느냐. 이제 그 이제 한 실례로 식당에서 그 전자에는 종업원을 아주머니들 보통 뭐 30대, 40대 이런 아주머니들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홀에 일하는 사람 구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저 노래 연습장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암암리에 유치를 하고 인해 가지고 식당에 사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방의 퇴폐 영업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심각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해당 구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퇴폐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노파라치까지 등장시키며 근절 활동에 나선 지 1년여. 과연 노래방의 퇴폐 영업은 근절되었을까? 구청 단속반을 쫓아 노래방 영업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사라졌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과 처음 찾은 노래방 한쪽 구석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들 4명이 있었습니다. 업주는 이들이 한사코 친척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래방 하는 사람은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사람이야. 친척 아니고 언니 아는 언니가요. 업주가 완강히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장부. 이모 6만 원 3명. 이모 3명 6만 원. 이모 1명 2만 원. 이모 2명 4만 원. 이모가 누구라요? 아가씨라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이모가 뭡니까? 단속반의 계속된 추궁에 업주도 더 이상 부인하진 못하지만 장부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손님 한 팀도 못 봤는데 아저씨 뭐 장면. 아줌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은 아줌마 진짜 큰일 납니다. 이모라고 써 있잖아요 장부에. 네네. 이거 뭐 증거가 안 되나 이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 남자 손님들하고 그 여자분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그런 형이 없었을 때는 저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가지고 사실 여기를 하전해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만 저 상황 가지고는 사실 밝혀내기 힘듭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때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금세 보란듯이 살아나는 노래방의 퇴폐 영업. 한때 퇴폐 노래방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던 통영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토요일에서는 이 굴박신장에 가면 굴 까는 그 작업장에 가면은 젊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작업하거든요. 한때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노래방을,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노래방을 가버림으로써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소사님이 장기 침체되면서 이렇게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기 위해서 이제 가정주부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그런 또 부작용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수산한 도시니까.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등장하면서 그 불똥은 사창가로 튀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 손님을 빼앗긴 인근 사창가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혹하는데 이게 뭐 피어가 되어버렸잖아요. 도우미를 알선하는 노래방이 얼마나 퇴폐적인 영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기였어요.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게. 노래방에 가서 여관을 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지. 네. 표가 다 돼 있어요. 당시 지역의 이혼율이 전국 수위인 것이 퇴폐 노래방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자 통영시는 사활을 걸고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이 조금 차츰 퇴폐해 간다는 그런 말은 들었어도 아주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시장 재직 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미시족과 노래방에서 사귄 남자와 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랜만에 출회했다가 돌아오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했던 퇴폐 노래방 근절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됐을 정도였습니다. 현행법상 유흥주 점은 술과 접대부를 허용하지만 노래 연습장은 주류 판매나 접대부 알선이 모두 불법입니다. 관련 업계 업주 전원에게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던 통영시. 유흥 노래 주점을 그러나 강력한 노래방 단속을 집행했던 고 시장이 작년에 물러난 후 상황은 다시 변했습니다. 저렇게 변해졌어. 노래 연습장이 아니지. 틀림없이 저기 유흥 주점일 겁니다. 근데 유흥 주점이라고 쓰지도 않고. 않고 노래라 해놓은 거. 이게 지금 완전히 옛날로 돌이 돌아가고 있구만. 고 시장이 물러난 후 후임 시장은 노래방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대로 법을 바꾸자. 이 경제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하면서 노래 연습장도 술은 좀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 개정하면 좋겠다는 이런. 도우미 얘기는 뭐라 그러죠? 도우미 이강의 말씀 안 해. 아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딴 걸 아시겠죠. 당신도 뭐 술 약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야. 그래. 현재 노래 연습장에서는 그런 도움이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주류 판매도 금지하고 도우미도 물론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안 도우미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예. 예. 그러나 취재진이 찾아본 몇몇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겐 도우미 알선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했습니다. 도우미 어때? 근데 아줌마들이? 네. 제가 뭐 손님들이 젊으시니까 그래도 시간 못 사가지고 제가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2차도 나와요? 2차는 모르겠어요. 손님들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나면 거의 진짜 떨어지면 뭐 대충 20만 원이요? 뭐 지금은 뭐 다시 성행하고 있는 거죠. 또 성행하고 아마 통영 곳은 그제 뭐 또 인근들 뭐 이렇게 보면은 마산 뭐 사천 이렇게 항구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이. 네, 이 자녀들과 같이 보시기에 민망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혜진 PD, 지금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의 영업 방식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간다죠? 예, 그렇습니다. 처절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오히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는데요. 때론 2만 원이라는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이지연 씨. 내 앞에 사는 거.
남편과 아들이 있는 부산의 시댁을 떠나 친정이 있는 통영에 내려온 지 5년째. 지연 씨는 노래방 도우미 생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네. 귀엽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어요. 네. 돈은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요. 우리 아들 옷이라고 써놨어요, 돈으로. 아들 옷이라고요? 네. 지폐로 아들의 옷을 지어놓은 지연 씨는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이요. 아들은 엄마 뭐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식당 일하는데 뭐 엄마 숙부 간다 이러면 그래 그 김밥을 하면 옆에 뭐 고모가 사준다고 하고 고, 우리 제 고모가 계시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사준다고 하고 아프려나 없냐 그 날이 좀 차가워지면은 이제 금방이니까 물어보죠 감기는 안 걸렸냐 물어보고 또 이제 우리 애기 아빠는 나한테 아픈 데 없냐 이러고 술 조금씩 마시라 그러고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많이 해. 결혼한 지 몇 해 만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엄청난 빚은 지연 씨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일도 있잖아요. 다른 일요? 근데 내가 왜 꼭 이런 일을 내가 택해야 되냐면 식당에 가니까 한 달에 돈이 100만 원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돈의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300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원래 내가 애기 아빠 살면서 애기 아빠 빚을 내가 안고 내가 통영에 내려왔어요. 그 내가 빚도 갚아야 되고. 돈은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돈이 없어요. 얼마나 있는데? 만사 생겼어요. 항상 나와요. 비상용으로. 지연 씨는 오로지 빚 갚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언제요? 애기 아빠랑 우리 애기랑 통영에 데리고 내려가고 단칸방이라도 그냥 같이 사고 싶어요. 살면서 난 무슨 이런 역수일은 안 하고 단 식당에 다니든 파출부를 하든 세차장 일을 하든 뭐든지 내가 할 것 같아요. 애를 위해서라도. 통영이 주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상처를 앓고 있는 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수산업의 불황이 큰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통영 경기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침수돼가지고 여기 뭐 조금 이래 뭐 고기 들어오는 이것뿐이지 뭐또 지금 다 마비됐어요. 장사 너무 안 되고 고기 갖다 여놔도 뭐 그대로 있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일을 하세요? 야? 그래 보면 굶어 죽으라고 안 하면 남자 버려갖고 어느 배 가도 남자 혼자 버려갖고 가정 아들 학교 보내고 힘들어요. 그래 내내 천만 원 못 벌 때도 있고 뭐 영 공칠 때가 있다. 부인 되시는 분들은 부업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부업을 갖다 알락해도 통영에서는 부업 할 만한 기가나 지금은 옛날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고 굴 공장이고 먼기고 이런 데는 부업 할 게 많았어요. 통조림 공양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부업 할 게 없어요.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주부들은 이런 현실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업종에 다 못 붙였죠. 근데 47, 8, 6 이런 분들도 일을 해요.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한 달에 일하는 것보다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못해도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거리가 나옵니까요? 트레이닝 그냥 입고 무아리 딱 입고 그러고 다녀요.
취재진은 여수에서도 어렵지 않게 노래방 도우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대부분 아이들과 살고 있는 주부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방에선 노래방 도우미로 룸에 들어갈 때 입는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여 아이들이나 주변에서 눈치챌까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온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님 또 계세요.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제가 엄마 아버님까지 다 모세요. 그러니까 다 애들 세 명, 엄마 아버지 저 여섯 식구가 저 혼자 머리 아프고 못 살아요. 김정미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IMF에 직장 다니다가 10년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월급도 두 달씩 못 받고 놀다가 영업용 PC가 있었어요. 갑자기 집에 일이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려 하니까 깨우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정미 씨는 식당 일부터 영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훨씬 나을 거라는 주변의 말에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정미 씨에겐 지금 이 바닥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돈 벌려고 나왔으니 돈 버는 거 왜 애들 생각해. 술 좀 먹고 막 뭐라 그래요. 이제 막 직구 선생님 만나면 막 눈물 툭툭 흘러가면서 눈에 막 어둥어둥하죠. 큰 애인데 여태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 여름 애기가 제일 그냥 막 정미 씨는 초등학생인 큰아들만 데리고 있고 아직 어린 작은 아이는 친정에 맡겨놓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내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은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온다고 합니다. 문단서 잘해? 네. 엄마 보고 티타로 밥 틀어놨지? 네. 다 갈치 그거 딥하고 먹어. 냉게 딥해서 먹어. 일기도 잘 쓰고. 네. 엄마한테 꼭 한번 해주세요. 정미 씨는 아들에게는 엄마가 노래방 사장님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보고 싶으면 먼저 담겨 와주면 좋겠어.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 치고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은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었나요? 그 지금도 없어요. 자식 키우고 애기 키우고 뭐 살림살이 이런 거 살림 끌어나가고 그러면 식당 나가고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쇠가 빠지게 뭐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이래도 여기서 버는 만큼 못 벌어요. 그만큼 이들에겐 노래방은 현실적으로 유혹적인 조건입니다.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 장부엔 전화만 하면 노래방으로 달려나올 주부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노래방에서 관리하는 이 명단의 90%가 주부들이었습니다. 생활을 하는 사람들 밑바닥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자기 가슴 속에 묻고 올 때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취재진이 만난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의 사연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건 한 가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애들 알아요? 모르죠. 애들은 그냥 엄마 저 야식 밤에 야식집 같은 데나 포장마차가서 이런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지만 그것만은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숨겨야지.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한다지만 세상의 시선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쾌락을 위해서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미팅하고 놀고 재개하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워서 뭐 애들 키우고 그냥 살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여자 행복인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날 한 노래방에서 만난 정미 씨의 산꼭대기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어제도 역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몇 시까지 일했었어요? 어제요? 응. 그때 나갔잖아요. 그지마랑 5시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하고 그 친구가 또 어제 소주 한 잔 했어요. 어디서? 취재진이 찾았을 때 정미 씨는 아들의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두 아들뿐입니다. 결혼해 줄곧 아이들을 기르며 집에만 있었던 정미 씨는 남편이 죽은 뒤 노래방까지 갔던 첫날의 모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애기들 왔네, 선생님들이요. 노래를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인력이 잘 안 되잖아요. 노래방 처음 왔는데 썩으려나 제가 정말 노래도 못 찾으니 이들 나오냐고 하고 막 민망할 때 그렇게 할 때 제일 웃어요. 이 라이프가 그것뿐이 아니냐고 막 이럴 때. 남편이 죽은 지 5년째 친정에 맡겨둔 둘째 아이와 함께 살 만한 돈이 모일 때까지는 이 생활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처음에는 안 떨어지더니 요즘은 지금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은 떨어져서 돌아갈 때 갔다가 가면은 나 고마웠어. 정미 씨는 어젯밤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혼자 저녁을 먹을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줍니다. 정미 씨는 지난 5년간 두 번이나 전신 마비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안 하다 하니까 힘들죠. 더 스트레스, 몸에 더 많이 빠졌어요. 얼마 정도? 이번에는 제가 한 3kg 빠졌어요.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퇴폐 노래방은 단속되고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밥상을 차리고 책을 사기 위해 노래방이라도 가겠다는 여성 가장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없이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요즘 경제가 뭐 너무 어렵다 그러고 우리 기린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사는 게 손님들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이쪽 지역에 저희들 업주들 하는 일이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두 명씩 나온다. 오늘도 그럼 나가실 거예요? 네, 가야죠. 그는 또 노래방으로 나갑니다. 정미 씨는 엄마 얼굴도 잊어버린 둘째와 같이 사는 게 소원입니다. 네, 이 한쪽에서는 한 달 만에 아파트값이 1억 원이 올랐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부들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몸이라도 팔겠다는 현실. 다른 나라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완 PD, 결국 우리 사회 빈곤층에 대한 무대책이 낳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대책의 결과는 이미 우리 사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계층 간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적어도 떳떳하지 않은 일만은 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주부들의 삶이 얼마나 지친 모습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경 24살의 주부 김모 씨가 큰딸의 생일을 맞아 새마을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가방에서 장난감 권총을 꺼내 은행을 습격 1,05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내 최초의 여자 은행 강도 사건입니다. 그는 범행 닷새 만인 8월 31일 자신의 생일날 검거됐습니다. 아니, 집에 카드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어요. TV에 나와서 잡힐 거라는 걸 알았는데 당장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취재진은 청주에 살고 있다는 김모 씨의 남편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은 지난 2년간 몇 번이나 꾸렸는지 세기도 힘든 이삿짐을 다시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에 나온 범인의 CCTV 화면을 보고도 아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회는 매일 갑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고맙다고. 용서해줘서 고맙답니다. 우리가 막판까지 왔는데
애들 보니까 죽을 수가 없었대요. 결혼 직후 아내가 써놓은 부부의 행복을 위한 서약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5년 안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갈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 그러나 꿈은 2년 만에 부서졌습니다.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되고 남편은 실직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계속 꾸준하게 다녔으면은 괜찮았는데, 알다시피 노동이라는 게 비가 오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사실 안 됐었고, 쌀값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참, 제 와이프는 가슴이 찢어졌겠죠. 너무 아팠겠죠. 아내가 은행에서 훔쳐온 천여만 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남편이시는 아내가 검거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입을 옷 몇 벌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커가는 아이들에게 맞는 긴팔 옷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석엔 가족들에게 고아 먹이려고 했는지 사골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카드 빚은 갚지도 못한 채 훔친 돈을 거의 고스란히 들고 잡혀간 아내. 그는 교도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뜻밖에도 오히려 아내의 범행이 가족의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안 했으면은 사실 저희는 지금쯤은 이 세상에 다들 우리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와이프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저렇게 죽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도 저희가 달라지는 건 없단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온다 해도 신용불량, 실직이라는 그들의 현실이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엄마, 엄마, 언니는, 아빠는? 빈곤에 내몰린 주부들의 극한의 선택이 과연 우발적인 것일까?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 14층에서 일가족 4명이 떨어져 모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손씨가 빈곤도 세습되는 시대, 새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한 주부도 있었습니다. 34살 송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 평균 2명의 주부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생활고, 실업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곳에 구직과 취업 교육을 신청하는 주부들의 숫자를 보면 현재 서민들 삶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봄 대비 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응시하는 그 인원의 비율이. 저희도 그 예상치 못해서 교실이 모자라서 갑자기 교실을 지금 뭐 옮기고 그랬거든요. 여성 가장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여성 가장 가구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주부 구직자들이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혼할 생각도 해보고, 친정 같은 경우는 그냥 와라, 너 애들 다 냅두고 그냥 와라, 너무 힘드니까 네가 그냥 빈몸으로 오면 내가 너 살게 해준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애들도 있고. 뭐 우울증도 왔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막 죽고도 싶고, 저희 5층에 살았는데 정말 떨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청년 실업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심각하다. 근데 사실 여성 실업은 심각하다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여성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나마 주부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도 비정규직, 저임금의 고용 형태는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좀 자기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한테 하는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책 그 뭐죠? 꽃꽂이 강좌, 뭐 이렇게 수놓기, 그다음에 요리 학습 뭐 이런 거에서 요즘은 조금 늘어나는 게 취미 생활로 해서 컴퓨터 강좌니 뭐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서 이게 그 취업까지 가느냐? 되게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로 하다 보니까 단기로 직업훈련, 직업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직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곳에서 3개월에서 6개월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지라면 나은 편입니다. 하루 고작 몇 시간이라도 몇 개월 뒤에 전망을 위해 지금 스스로에게 투자할 여유조차 없는 여성 가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런 3개월을 여기에 앉아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가서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렇지. 우선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한가하게 훈련받고 있겠느냐. 주부들의 경우에는 실업자 그 예산에서 무료과정 훈련이라든지 정부 지원 훈련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여성 가장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미취학 아동 1인당 매달 17,000원 등이 전부입니다. 여성 가장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는 상담 받고 솔직히 더 실망을 더 많이 했어요. 1년 이상 미용 기술을 배우고 미용실 창업했던 여성조차도 창업했던 그 미용실이 잘 안 되니까 1년 해보다가 때려치우고 노래방 간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는. 놀랍게도 그나마 미래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로의 유혹을 경험한 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도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어떤 데인가 싶어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몇 군데를 해봤는데 해봐도 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기가 없으면, 솔직히 아기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신 못해요. 취업할 때는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 사실 유혹 받을 만도 해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등에 널려있는 노래방 도우미 구인 광고. 하루 최소 15만 원이 보장된다는 유혹만이 지친 여성 가장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전화방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는 주부 최연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방에 자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지만 아이들이 자다가라도 깬다든가 잠기라도 들으면 나는 좋은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때 이번 할 때마다 이거 들으면 그럼요 안 들어도 목소리가 그 얘기가 흘러 이제 자꾸 나가잖아요. 아이들한테 들게 됐잖아요. 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그래.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할 때 또 단순한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쉽게 손짓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성의 어떤 성을 상품하는 그런 직종 여성들이 쉽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남편과 이혼한 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맡았습니다. 당시엔 물론 실업 상태였습니다. 지금 쌀 떨어졌는데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라면 사서 이렇게 먹이는데 뭐 며칠씩 그랬죠. 힘들었었죠. 그러고 이제 애들한테 고통 많이 줬어. 그러면 이렇게. 결국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연자 씨는 열흘간 노래방 도우미 일도 해봤다고 합니다. 힘들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힘들고 또 애들도 그렇고 애들 생각 그럴 때마다 애들 생각나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나지만 이제 힘들긴 한데. 연자 씨는 무료로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을 찾아 3개월간 헤맨 뒤에야 여성 인력 개발 센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동사무소도 물어봤어요. 여성 이렇게 가서 힘들 때 뭐 배울 거 있냐 했더니 진짜 그 사회복지 담당자는 너무 무관심해.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알아봐야 돼. 인구가 100만인 곳에 저희 여성 인력개발센터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찾아오는 발길이 인접 지역에서 많이 오지 먼 지역에서는 안 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저희 그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시에 하나, 도여성회관 하나 이렇게 극소수예요.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주부 취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부 취업 기간인 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 50개를 조금 넘습니다. 또 정부가 여성 가장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의 폭을 확대하지 않는 한 이 교육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여기서 3개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취업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훈련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이력을 내밀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3개월 있다 올해 3개월 딱 됐을 때 갔는데 서류 다 내라 어쩌라 해서 다 했는데 안 됐어요. 돈을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그러면 여성 가장이고 뭐 저기 전세 거리라도 갖고 나왔으면 살지만 저는 지금 전세도 없어요. 몇 개월간 관청 문이 닳도록 드나든 끝에 겨우 대출이 승인된 몇백만 원의 창업 지원 자금. 그러나 현재 창업 3개월째인 연자 씨의 한 달 평균 순수입은 70여만 원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참 안 와요. 밤에 진짜 도미로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예요. 차라리. 네. 이렇게 안 되고 하면 이거 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다시 생활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닥 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지. 연자 씨는 당첨 확률 840만 분의 1이라는 로또 복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가난을 벗어날 확률, 어느 편이 더 실현 가능한 일인지 모를 일입니다. 안 사면 불안해요. 그래서 꼭 사요. 막 일하다가 사무실 집에는 없다 그러면 막 이제 가게 문 잠깐 닫고 막 달려와 사오는 거예요. 놔두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족에게 쌀이 떨어지면 주부 최 씨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이 보신 대로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만은 그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발을 걷어붙여야 할 분들, 정쟁에 바빠서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을 볼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국회에서 연설하신 분들은 존경하는 국민이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존경하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기나 하는지 정말 묻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